사람들 몸속에서 기생을 한다는 거야? 필요한 힘을 얻기 위해서? 신부님 말씀대로라면 이 다섯 개의 구멍이 다 채워질 때까지 계속될 거래. 다섯 개의 구멍? 새로운 숙주를 만나 분노의 힘을 키우고 있어. 만약에 이게 다 채워지면 대혼란이 일어날 거야. 그야말로 암의 끝이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악령을 인간들은 만나게 될 거야. 그 전에 막아야 돼. 어떻게? 그놈이 어디로 옮겨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 지승전이 새로운 숙주로 옮겨진 시간은 대충 우리가 준이하고 싸운 밤에서 준이가 병원으로 옮겨가기 전 그 사이 언제쯤이야. 그때 접촉한 사람들 중에 있을 거야. 지금으로서 유일한 방법은 준이를 영사해보는 수밖에 없어. 우선 병원으로 가보자. 준이를 만나야 돼. 뭐야? 허봉구 매블라 안녕. 이번이 마지막 부탁이니까 잘 좀 해봐. 아이 싫어. 마지막이라니까. 왜 자꾸 나만 갖고 그래. 너 배고파 먹고 싶지? 배고파? 사탕도 먹고 싶지?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지? 아 왜 자꾸 그래. 다 사줄 테니까 가봐. 빨리 안 가! 가끔 쓸 때 많아. 어, 준이야! 어, 오빠! 말씀도 나누시죠, 저희도. 예. 준이, 잠깐만. 확실히 처리했지? 설사양 내게 왔어. 빨리 가는 척척. 준이 잘 있었지? 어. 처음 났어요, 오빠. 저한테 말도 안 하시고 태어나셔서요. 그래도 몸 건강하신 거 보니까 다행이네요. 준이, 과거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했지? 인사해. 이 오빠가 과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야. 안녕하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 어, 우선 그럼 뒤돌아서서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눈을 감으래. 뭐가 좀 보이세요? 어, 오늘은 날씨 탓인지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러네. 아, 그럼 준이 목걸이를 빌려주면 목걸이를 가지고 염사를 해보겠대.
준이 얼른 나서 퇴원해야지. 고마워요 오빠, 신경 써주셔서요. 아, 엄마 기다리시잖아. 얼른 들어가 봐야 되겠다. 예, 가야죠. 안녕히 가세요. 네? 오빠. 어? 퇴원하고 연락드려도 돼요? 어, 그럼. 카드 받았지? 뭐가 좀 보였어? 어. 백반장의 모습 같았어. 백반장?